자전거 발전기로 만든 딸기 주스는 어떤 맛일까요? 전국 최초로 대전에서 문을 연 에너지 카페 얘기입니다.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공간을 꾸미고 그곳에서 에너지 관련 체험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건데 전국 각지에서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. 장석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대전 대덕구의 한 카페. 겉으로는 여느 카페와 다름없지만 모든 전력을 자체 생산하는 이른바 넷제로 에너지 카페입니다. 먹음직스러운 딸기를 자전거 발전기로 돌려 주스를 만드는 이색적인 체험도 가능하고 에너지와 기후 관련 다양한 책과 자료를 보며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카페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 떨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에너지와 관련된 수다를 가볍게 그 에너지 관련해서 내 생활을 어떻게 바뀔 건지 함께 나누는. 대전 대덕구는 지난해 법동에 기후도서관과 전시공간을 마련한 에너지 카페 1호점을 오픈한 데 이어 이번에는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2호점을 열었습니다. 점진적으로 태양열과 태양광 에너지 등을 이용해 카페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. 또 넷제로 대덕 지킴이들을 채용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시 에너지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지는 주민 참여회장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뭐 자연을 위해서 쓰지 말아야 된다는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? 근데 또 운 좋게도 이제 대덕구청에서 이런 제안, 녹색연합에서 제안을 해주셔서 참여하게 됐습니다. 대덕구는 다음 달 신탄진에 3호 에너지 카페를 선보이는 등 앞으로 추가 오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대덕구의 에너지 카페는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제주 에너지 공사가 대덕구를 롤모델로 4개의 에너지 카페를 선보이며 대구와 서울 은평구 등에서도 곧 만날 수 있습니다. 재미있는 소통 공간으로 마련된 에너지 카페. 에너지 문제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지역의 구심점 역할이 기대됩니다. TJB 장석영입니다.